안녕하세요. JMS 골프클럽 유주연 프로입니다. 오늘은 올바른 백스윙 탑을 만드는 백스윙을 올라가는 연습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. 백스윙이 안 된다고 집에서 클럽을 휘두르다 보면 막 여기저기 집이 난장판이 되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. 그래서 집에 농구공이나 혹시 비치볼이 있으시면 저처럼 하나를 준비를 해주실게요. 농구공은 양쪽 두 손을 동등하게 놓은 상태에서 내 몸 앞쪽에 놓으실 거예요.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할 건데요. 여기서 몸이 회전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그냥 들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분명히 백스윙을 한번 하시게 되면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. 이거는 몸이 회전이 안 되고 내가 샷을 할 때도 손으로만 올리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런 모션이 나오십니다. 올바른 연습 방법은요. 몸 앞에 공이 항상 있고 손의 위치는 내가 팔이 한쪽이 길거나 한쪽이 짧지가 않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기장을 주신 상태. 이 상태에서 그냥 내가 공을 뒤로 넘긴다는 느낌으로 백스윙을 할 건데요.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딱 하게 되면 제가 옆에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.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하게 되면 대부분 여기서 요 손이 똑같이 일정하게 있으셔야지 한쪽이 올라가거나 비틀어지면 안 됩니다. 그래서 몸 앞에 공을 항상 놓으신 상태에서 백스윙을 해서 손의 위치가 일정하게 되게끔 백스윙을 연습을 하시게 되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올바르게 백스윙 탑, 몸의 회전을 더 만드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.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손의 위치는 한쪽이 짧거나 길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일정하게 백스윙 탑에 올라가서도 항상 내가 공이 일정하게 들 수 있게끔 연습을 하시게 되면 조금 더 집에서 편히 백스윙 연습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.